2020년 애플의 첫 실리콘 칩인 M1이 등장한 뒤로 벌써 2년 반이 흘렀습니다. 성능은 더 뛰어나면서 배터리 효율도 좋고 여기에 팬소음까지 거의 없어서 이 M1 맥북으로 교체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죠. 그리고 M1보다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M2 칩을 탑재한 이 맥 미니 그리고 맥 스튜디오가 올해 출시됐습니다. 맥북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데스크톱 PC로 쓰이는 맥 미니 그리고 맥 스튜디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가성비로 중무장한 맥 미니, 이번에 M2 맥스와 M2 울트라를 탑재하면서 성능을 대폭 올린 신형 맥 스튜디오까지 영상 편집 부분과 최근 맥 OS 소노마 업데이트로 추가된 게임 모드 비교까지 하나씩 해보면서 둘 중 나에게 어떤 게 꼭 맞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M2 맥미니와 M2 맥스튜디오입니다. 이 둘은 애플 노트북, 맥북 시리즈들과 다르게 가성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성능 대비 가장 저렴하게 맥을 만나볼 수 있다는 장점이 꼽히죠. 올 1분기 출시된 M2 맥미니가 85만원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회사에서 쓰기 좋은 신형 맥스튜디오가 이번 6월 공개됐습니다. 가격은 M2 맥스 모델 기준 전보다 30만원 오른 299만원부터 시작하죠.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두 친구는 가장 기본형 모델의 저장 공간만 각각 512GB 그리고 1TB로 업그레이드한 모델입니다. 용량만 제외하면 가격은 성능 기준으로 이 시작가부터 해당되는 옵션들이죠. 우선 맥 미니부터 살펴보면 이전과 외관이 거의 비슷합니다. 디자인도 M1과 달라진 게 거의 없죠. 대신 이번에 조금 더 나아진 건 이 모니터를 두 대까지 연결해 듀얼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M2 프로 옵션을 선택하면 최대 3대의 화면을 맥 미니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2 맥스가 탑재된 이 맥 스튜디오의 외관도 전작과 똑같습니다. 지난해 등장한 이 맥 스튜디오는 디자인이 기존 맥 프로보다 작고 아담하게 만들어져서 이 공간 활용도가 참 좋았죠. 또 포트수가 이 맥 미니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USB-C 포트 2개와 SD카드 슬롯이 있어서 사용성 면에서도 더 좋았습니다. 참고로 크기는 가로 세로 19.7cm로 이 맥 미니와 맥 스튜디오가 모두 같습니다. 다만 두께가 맥 미니가 3.58cm, 맥 스튜디오가 9.5cm로 5.91cm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한 2.5배 이상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크기를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맥 스튜디오는 전작과 디자인은 같지만 이번에 성능이 더 향상된 M2 맥스와 M2 울트라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M1 울트라 대비 최대 3배 더 좋아진 성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앞에 USB-C 포트가 2개 그리고 SD카드 슬롯도 가지고 있는데 만약 M2 울트라를 선택하면 이 전면 포트는 썬더볼트 4로 변경돼서 더 빠른 외장하드와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기기는 노트북인 맥북 시리즈들과 다른 의미로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능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맥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건데요. 덕분에 저렴한 가격을 바탕으로 키보드나 마우스도 맥 시리즈들 말고 내가 원하는 키보드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모니터도 예산에 따라 저렴한 것부터 더 좋은 성능을 가진 모니터까지 구성할 수 있죠.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이 5K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애플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니터는 가격이 209만원이고요. 터치 아이디가 탑재된 풀사이즈 매직 키보드는 229,000원. 트랙패드는 175,000원이어서 이렇게 구성을 하면 본체를 제외하고 249만원을 더 추가로 해야 합니다. 대신 맥미나 맥 스튜디오는 집에 있는 기존 모니터들을 연결하는 이 케이블만 바꾸기만 해도 그대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우선 애플에 따르면 이 맥 미니의 경우 M2로면서 이전 M1 칩의 CPU 성능보다 약 18% 더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전력 소비량도 20% 더 줄어들었는데 오늘 만나본 이 두 친구는 데스크톱 PC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작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팬소음입니다. 윈도우 PC는 영상을 편집하거나 렌더링을 돌릴 때 이 GPU가 열리라면서 팬소음이 심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M2 맥미니와 신형 맥스튜디오는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4K 30프레임의 프로레스로 촬영된 영상을 타임라인에 올려놓고 이 작업을 진행해도 느리다는 느낌,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요. 또 렌더링 시에도 팬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 바로 아래 두고 써도 이 팬소음이 거의 없을 뿐더러 책상을 차지하는 공간도 적죠. M2 맥 스튜디오는 맥 미니보다 더 훌륭합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들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M2 맥스와 M2 울트라 선택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데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메모리도 최대 192GB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이 두 친구는 8월 현재 애플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맥 미니와 맥 스튜디오의 가장 기본 옵션을 가진 친구들입니다. 용량만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한 거고요. 우선 여기 맥 미니는 8코어 CPU와 10코어 GPU가 적용된 M2 칩에 8GB 메모리가 탑재된 모델입니다. 이 맥 스튜디오는 M2 맥스 칩 12코어 CPU에 30코어 GPU 그리고 32GB 메모리가 들어간 모델이죠. 우선 CPU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이 킥벤치 6를 돌려보면 맥미니는 싱글코어가 약 2661포인트를 멀티코어는 9599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맥스튜디오는 싱글코어가 2690포인트 그리고 멀티코어는 14750포인트로 나타났는데요. 싱글코어는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지만 이 멀티코어 점수만 대략 47에서 48%가량 차이가 납니다. 웹서핑이나 기본적인 작업들, 문서 작업이나 이런 것들에는 큰 차이를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M1 맥미니나 M2 맥미니를 비교했을 때 이 8GB 메모리가 탑재된 기본형 제품만 두고 보면 이 M2가 탑재된 제품이 더 쾌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파리나 크롬과 같은 이 웹브라우저 창들을 많이 띄우면 띄울수록 이 차이는 더 커집니다. M1 맥미니는 살짝 반응이 굼떠지긴 했는데 이번에 M2 칩을 탑재하면서 전보다 더 쾌적해졌습니다. M2 맥미니의 8GB 통합 메모리만 해도 이제 충분히 작업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대신 무거운 작업을 하면 이 두 제품 사이에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상 편집 앱인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로 4K 영상을 한번 돌려보면 4K 60프레임 영상 10분짜리를 렌더링할 때 M2 맥미니가 12분, M2 맥스가 탑재된 맥스튜디오는 7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훨씬 더 무거운 8K 60프레임 10분짜리 영상을 렌더링했을 땐 이 맥미니는 2시간 53분이 걸린 반면 맥스튜디오는 1시간 17분 만에 이 같은 작업을 완료하면서 맥미니보다 1시간 30분가량 더 빠른 렌더링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로 편집을 몇 개 더 해보면 작업 차이를 조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3D 효과가 들어간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같은 4K 영상 작업을 할 때 M2 맥미니는 타임라인에서 확실히 이 버거워하는 게 존재했고요. 반면 M2 맥스튜디오는 맥미니에 비하면 훨씬 쾌적하게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시네코리아 영상 리뷰의 경우 편집 영상을 렌더링했을 때 맥미니는 16분, 맥스튜디오는 5분이 걸리는데요. 맥미니와 맥스튜디오 간 3배 이상 차이 나는 렌더링 속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공개될 차세대 맥 OS인 소노마가 적용되면 이 새로운 게임 모드를 설치할 수 있는데 GPU 성능을 최대로 활용하는 윈도 AAA 게임들을 플레이할 수 있어서 활용도는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우선 테스트를 위해 두 제품 모두 애플 홈페이지에 공개된 소노마 퍼블릭 베타를 업데이트한 뒤 게임 모드를 설치해봤습니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게임 포팅 툴킷을 다운로드 받아 안내대로 설치하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이 윈도 PC에서 즐길 수 있던 배틀넷 게임들이라던가 스팀 안에 이 맥 OS를 지원하지 않은 게임들도 이제 맥에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베타이기도 하고 일부 게임들은 플레이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버그가 있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배틀넷의 유명 게임이 디아블로4라던가 아니면 스팀의 사이버펑크 2077과 같은 게임들은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M2 맥미니와 M2 맥스튜디오에서도 퍼블릭 베타를 공개된 소노마를 업데이트한 뒤 게임 모드 활용해 게임을 해봤는데요. 우선 배틀넷의 게임인 디아블로4를 플레이했을 때 M2 맥미니의 경우 그래픽을 제일 낮은 수치로 설정해도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프레임 드랍이 너무 심해서 캐릭터가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고 거의 순간이동을 하는 정도로 움직였고요. M2 맥스튜디오의 경우 아주 미세하게 버벅임이 있긴 했지만 그래픽 설정을 가장 높은 수치까지 올려서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도 이 친구들을 사용해 한번 해봤습니다. M2 맥미니는 역시나 모든 그래픽 옵션을 낮춰도 너무 버벅거려서 게임 진행이 어려웠고요. M2 맥스튜디오의 경우 그래픽 수준을 높음으로 설정하면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최고 그래픽 사양으로 게임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래픽 옵션을 잘 타협하면 이렇게 AAA 게임들도 이제 맥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앞으로 맥을 구매하려고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큰 이점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M2로 업그레이드된 맥 미니 그리고 M2 맥 스튜디오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전에 M1 시리즈의 맥 미니와 맥 스튜디오가 잘 나와서 M2와 얼마나 차이가 날지 뭐 이런 걸 참고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맥 미니는 M2로 넘어오면서 기본형도 8GB 램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할 정도로 쾌적하고 또 좋아졌습니다. M2 맥스가 탑재된 맥 스튜디오도 업무를 보는데 충분히 부족함 없는 성능이에요. M2와 M2 맥스 이 차이가 핵심일 것 같아요. 맥 미니의 경우 포트가 부족하다면 허브를 연결하거나 서드파티 회사에서 출시하는 제품을 연결하면 이 부족한 포트가 늘어나고 또 용량도 확보할 수 있죠. 대신 기본적인 이 성능에 대해서는 확실히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3년 후까지 내다봤을 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게 될지에 따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M2도 좋지만 M2 Max와 비교했을 때 코어 수 그리고 GPU 코어 수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기본형 기준으로 M2 Max Max Studio는 30개 GPU 코어인 반면 M2는 3배가 적은 10코어 GPU를 가지고 있죠. 또 메모리 대역폭도 4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동영상 인코딩 엔딩도 M2 Max가 탑재된 Max Studio 기본형이 한 개 더 많습니다. 화면도 이 Mac Studio가 M2 Max 기준 최대 5대까지, 그리고 M2 Mac Mini는 최대 2대까지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모니터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 Mac Mini도 충분하죠. 대신 이보다 더 많은 모니터를 연결해 써야 한다면, 당연히 M2 Pro를 가진 Mac Mini보다 아무래도 Mac Studio가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업 환경만 놓고 보면 4K 24프레임이나 4K 30프레임 영상 소스를 가지고 편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M2 Mac Mini를 추천드립니다. 메모리가 조금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16GB 통합 메모리 옵션을 선택하면 되고, 그러면 예산은 122만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저용량 기준으로 SSD 이슈들이 발견되곤 하죠. 지금 이 M2 Mac Mini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SSD 읽기 쓰기 속도를 측정해봤을 때 읽기 속도가 3056MB/s, 쓰기 속도는 2872MB/s 세컨드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외장하드에 데이터를 넣고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꺼름직한 건 있죠. M2 Max부터 시작하는 Mac Studio는 전문가급 워크스테이션, 이 Mac Pro와 Mac Mini 그 사이를 연결짓는 친구입니다.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의 니즈를 충분히 채울 정도로 성능도 좋죠. 더 많은 복잡한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 혹은 영상 후반 작업을 주로 하는 스튜디오에서 이 다중 모니터로 작업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 Mac Studio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8K 초고화질의 영상 소스를 멀티앵글 뷰에서 몇 개를 띄워놔도 이 끊기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퍼포먼스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Mac Studio가 답이 될 겁니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가성비 좋은 M2 Mac Mini로 시작해서 저렴한 4K 모니터 2대와 키보드 마우스를 구매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M2 Mac Studio는 최근 윈도우 PC에 탑재되는 그래픽 카드 가격이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소노마라 업데이트 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니 소소하게 게임도 조금씩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M2 Max와 M2 Ultra가 탑재된 이 Mac Studio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M2 Mac Mini와 M2 Max Mac Studio 비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시네코리아 정하정 기자였습니다. 이상 리뷰 끝!